자, 오늘도 물붓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붓. 요붓은 비싼 붓이에요. 다빈치 1호. 요걸로 물붓을 해볼게요. 물붓은 어제 얘기했듯이 덩어리를 내는 과정이죠. 덩어리는 입체감, 피부색의 주조색, 주류를 이루는 색을 주조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넉넉하게 만들어요, 팔레트 안에서. 그러다가 끊기지 않도록 넉넉하게 처음에 만들어요. 틴트색 많이 쓰면서, 알았죠? 뭐 이것저것 다 섞어 쓰는 거죠.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손가락은 구조가 원기둥이지만 납작한 원기둥이에요, 그죠? 이 그림자까지 내가 아까 넉넉하게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붓끝도 잘 활용해주세요. 이 붓은 어제 얘기했듯이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붓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장점이죠. 그리고 이 붓이 유연하기 때문에 붓에 이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기에 상당히 유용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누르면 물동이 많이 맺히죠? 그거를 그냥 냅두면 안 되고 끌고 내려와서 모양을 그려주면서 붓끝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끌고 내려와서 끝까지 물동을 봐주세요. 하나의 붓이지만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뒤에 한 번 더 들어가면은 톤이 나오죠. 톤 단계가, 그죠? 그러면 덩어리가 약간 볼록하게 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붓끝으로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여기 마디에 주름이 있죠. 네. 쌤 지금 머리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뭘 움직여서 이미지하고 그림을 보나요? 네, 눈만 움직여요. 요 안에 뼈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같이 꺾이는 게 더 큰 구조죠. 이해돼요? 네.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발라놔도 돼요. 맞죠? 네.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 뼈 이름이 뭐예요? 첫골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요 뼈 있잖아요. 요 뼈, 요 첫골이에요. 이거를 대답 못하면 다시 그리기 시킬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붓을 요렇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 방법으로 물붓을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한 붓으로 정말 많이 그리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이 붓 안에는 물감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럼 물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붓에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죠, 남긴 거요. 이거를 덮어도 돼요. 자, 덮어도 어떻게 돼요? 덩어리 밑에 있던 덩어리가 살아있죠? 이해돼요? 네, 살아있죠. 너무 화이트가 계속 살아있으면 뽕뽕 종이가 풀려 있는 느낌. 이런 걸 좀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해도 덩어리 다 살아있죠.
일단 얘부터 덩어리를 좀 더 내고 얘를 할게요. 알았죠? 예. 이제 한 톤 더 진한 걸 만들어서 명암을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혹시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죠? 예. 봐요. 엄청 이게 붓끝이요. 붓끝이 엄청 가늘어. 엄청 가늘게도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형태를 정리를 하기에 되게 좋겠죠. 사실적으로 정리를 하기에 당연히. 그죠? 다시 얘기하면 붓을 쓸 때 팔을 꺾지 말고, 팔을 꺾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요런 데를 자기가 편하기 좋은 방향대로 너무 돌리지 말고 불편해도 가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럴 때마다 팔을 이렇게 꺾지 말고 좀 흔들려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빨라요 그게. 그리고 필력은 항상 매 순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방향을 이렇게 팔을 꺾지 말고 자기가 쓰기 편한 각도대로만 쓰면은 필력이 잘 안 붙겠죠. 그죠? 예, 불편해도 대상이 보이는 각도대로 움직여주는 게 빠르겠죠. 자, 틴트로 핏줄을 좀 그려줍시다. 틴트 푸른 계열로. 자, 요런 데도 크게 한번 또 요렇게 좀 묶어줘도 돼요. 너무 피부색을 붉은 계열로만 하면 종육점 고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핏줄은 사람이 가진 특징이니까 특히 손발, 그죠? 네, 그래서 틴트로, 푸른색 틴트로 배어있게, 피부 안에 배어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붓을 얼만큼까지 많이 하냐면은 아, 이거 막 조여가지고 빨리 묘사하고 싶다라는 느낌 나를 때까지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 그 양을요. 제가 뒤에서 보면 이게 살아있나요? 이게 좀 살아있나요? 예. 팍 꺾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여기 꺾었으니까 살아있어야 되겠죠? 네. 덩어리가 나죠? 그죠? 그럼 요거를 한번 드로잉붓을 살짝 해서 드로잉붓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설명할게요. 제 드로잉붓은 요렇게 붓을 좀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 얇은 선과 좀 더 두꺼운가 엄청 두꺼운 것까지 만들 수 있고 물을 줄였기 때문에 계속 써도 되고 끝과 끝이 경계가 안 지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붓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묘사할 때 쓰는 붓이에요.
아까 그 다빈치 붓처럼 붓끝이 살아있죠. 붓끝이 그죠? 엄청 그 붓끝을 이용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향을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쓰세요. 알았죠? 자, 유리한 방향대로만 계속 쓰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풋무선이죠. 네, 뼈가 있어서 이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로 여기 풋무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주름도 그려지고 일석이조죠. 또 제가 이렇게 쓰다가 방향을 이렇게 틀었죠. 그죠? 네. 팔을 꺾었나요? 예, 네, 요 안에서 붓 모양을 요렇게 바꿨죠. 예. 네. 그게 빠르겠죠? 팔을 계속 꺾는 것보다, 팔을 꺾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가, 그죠? 요 안에서 돌리는 게 당연히 빠르겠죠? 제가 손가락 한 개만 드링 붓질을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안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좋은 방법이죠? 네. 요 손가락만 지금 묘사해 볼게요. 제가 네, 묘사는 도랭 붓질 그죠? 네. 자, 여기 가운데만 했지. 그지? 어때, 주변하고? 이게 지금 대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이미지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밝은 톤으로 계속 묘사를 했거든, 얘들아? 만약에 대비가 강한 거였으면은 더 많이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이 차이가 났을 수도 있어. 그지? 또 지금 여기 약간 이제 내가 좀 요렇게 지금 핑크를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는 좀 연출이야.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조금 채도를 높여주려고 그런 거 가능하지? 붓의 날카로운 부분과 붓의 면을, 그러니까 붓의 붓끝과 붓등을 돌려서 활용을 해서 묘사를 하는 방법. 큰 구조와 작은 구조를 더 자세하게. 묘사라는 건 더 자세하게 만드는 거잖아? 응, 더 자세하게. 그게 묘사.